나는 왜 모공이 많을까?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로 모공, 세로 모공, 비포 애프터인데요. 세로 모공이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진짜 요즘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지 않나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정말 많이 요청이 왔던 게 바로 모공 케어인데요. 안 보이던 모공도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언제 이렇게 모공이 컸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민가든이 쪽집게처럼 모공을 케어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법 네 가지 스텝으로 차례차례 따라하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는 우리 민들레들의 모공 고민을 제가 해결해드린 사진인데요. 짜란! 3주 정도의 후기인데요. 비포 애프터 보이시나요? 모공이 도드라진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공 케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 모공 케어 시작해볼까요? 슝슝슝슝슝. 언니, 모공은 왜 생길까요? 왜 모공이 넓어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모공, 모공이 뭘까요? 모, 털, 공, 구멍, 털이 나는 통로를 말을 합니다. 피부를 보면 건성분들에 비해 지성분들이 모공이 더 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모공은 피지 분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모공이 커집니다. 유분이 많으신 분들이 모공 고민이 많으신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모공이 막혔을 때 위에 각질이 쌓여서 나오지 못했을 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블랙헤드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는데 그러면서도 모공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요,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피부를 잡고 있던 뭐 엘라스틴, 콜라겐이 빠지면서 이 탄력이 무너지면서 모공이 또 커지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는 모공 고민이 크게 없었는데 확실히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30대 때 모공 고민이 크게 생겼습니다.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언니,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가로로 늘어진 모공이 있어요. 가로 모공은 이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기름기,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이 좀 가로 모공이 넓어지고요. 언니, 저는 안 보이던 세로 모공이 엄청 생겼어요. 탄력, 콜라겐, 엘라스틴이 잘 잡아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세로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모공 케어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방금 전에 말했던 거에 큰 힌트가 있었는데 바로 피지 분비량을 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논코메도 제닉 또는 오일프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요 말이 어렵다고요?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소개했던 뉴트로지나 클렌저 같은 경우도 요런 제품에 해당을 하고요. 화장품에 보면 요렇게 써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클렌징을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하고 저녁에 이중 클렌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도 저자극 클렌저로 깨끗이 클렌징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녁에가 중요한데 저녁에는 이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클렌징 밤을 이용해서 클렌징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일은 오일로 지워야 한다고, 좀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클렌징 오일 안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그 대신 깨끗하게 유화 과정만 잘 거치면 되니까 이런 밤이나 오일 클렌저를 이용해서 클렌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피부의 탄력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케어를 하는 건데요. 특히 세로 모공은 피부의 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콜라겐, 엘라스틴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로도 채워주지만 스킨케어로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단백질의 무려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거, 먹는 거로 잘 챙겨주셔야 돼요. 언니, 근데 콜라겐 스킨케어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가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1세대 동물성 콜라겐이 유행을 했었어요. 동물 연골이나 돼지 그 껍데기. 근데 인체에 친화적인 장점이 있다면 단점은 분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2세대, 아마 2세대를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PC 콜라겐이라고 하죠. 이 생산의 껍질이나 비늘에서 추출하는 건데요. 분자를 좀 쪼개고 작게 만들어서 확실히 사람 몸에는 좀 더 흡수가 된다. 근데 이 비린내와 맛 때문에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해양 오염이 되게 많이 돼서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발전한 3세대 콜라겐은요, 바로 식물성 콜라겐인데요. 대두나 앵두, 당근 이런 식물성에서 추출을 하고요. 효소 가수 분해를 통해서 무려 500달톤이나 이 분자를 좀 작게 만들어서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노출의 위험도 없이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3세대 식물성 콜라겐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언니 앞에서 너무 많이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이 좋은가요? 옷까지 맞춰 입고 나왔는데 짜라란! 쉬스킨의 탄탄한 비건 콜라겐 앰플인데 되게 예쁘죠? 요 제품은 특히 모공 탄력에 고민 있으신 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앰플인데요. 사실 콜라겐은 달톤 싸움이에요. 크기, 분자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냐가 되게 중요한 싸움인데 요거는 앵두로 만든 비건 콜라겐 제품, 식물성 콜라겐 제품이고요. 무려 138달톤이에요. 그래서 진짜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런 중금속 문제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식물성 비건 콜라겐이고요. 보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제형인데 색이 너무 예뻐요. 물처럼 쫙 흐르는 제형이 아니라 핑크빛이 도는 탱글하고 쫀쫀한 점도가 있는 앰플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피부에 딱 얹었을 때 끈적이지 않고 수분감이 굉장히 많아서 요렇게 광이 예쁘게 돌아요. 피부에 싹 발라주면 진짜 끈적이는 느낌 없이 탱글탱글한 광이 도는데요. 요게 식물성 콜라겐 그리고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세라마이드 조합이에요. 이런 앰플이 좀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콜라겐들을 쫙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탄력, 모공 케어에 좋은데요. 특히 저는 피부에 자극이 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 콜라겐은 흡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스위스킨 비건 콜라겐 앰플은 리포좀이 모공보다 더 작게 쪼개서 화장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탄성을 줘서 더 구석구석 피부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탄성 리포좀 공법을 이용했어요. 세로 모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탄력을 탄탄하게 콜라겐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쓰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세로 모공의 효과가 있고 좀 피부가 탄탄해졌다, 탄력이 생겼다, 탱글탱글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민들레님들의 후기를 보면서 완전 뿌듯뿌듯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효과가 확 있더라고요. 일단 앰플을 듬뿍 발라줬는데 속각 거색 탄력이 생긴 느낌이었고 아기를 낳고서 기미가 되게 많아지셨대요. 근데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맑아진 느낌? 그리고 평소에 남편이 팩폭을 그렇게 날리셨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산뜻해졌다, 자기야 혹시 피부과 갔다 왔니? 라는 말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추천받은 제품이다 해서 이제 같이 요즘에 공유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민이께서는 재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후기를 보내주신 지인님인데요. 지인님은 저와 같은 30대 중반 건성 피부이신 분이에요. 일단 요게 앵두 추출물이 들어갔잖아요. 앵두 콜라겐 향이 은은하게 나는 편이라서 좋았다고 하고 특히 세로 모공이 좀 고민이 많으셨대요. 코 부분 보시면 거뭇거뭇하고 이미 모공이 좀 넓어지신 게 고민이셨는데 16일 동안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너무 과대 광고가 많아서 화장품을 잘 안 사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성분 너무 순하고 요거를 꾸준히 쓰다 보니까 이 옅은 주름과 세로 모공 좀 작아지는 거를 눈으로 느끼셨대요. 그리고 특히 이마 잔주름, 요게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이마 잔주름이 정말 정말 많이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은 완전 재구매 의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았으면 롱런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여자인데요. 60대의 대표주자, 내가 60대의 동안이다 라고 항상 외치고 있는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이 주름과 모공 고민이 너무너무 있어서 맨날 저만 보면 엄마 리프팅 레이저 언제 해줄 거니?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엄마가 보내주신 이 후기 사진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어플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었을 텐데 정말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첫 번째는 확실히 이런 눈가 부분이 되게 늘어져 있고 모공이 되게 도드라졌는데요. 마지막 주를 보면은 피부가 전체적으로 정말 탱탱해지고 어플을 썼나? 피부에 블러를 했나? 이런 느낌으로 모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엄마랑 통화를 해보고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스위스킨 콜라겐 앰플 사용해보셨잖아요. 네. 네, 요거 썼을 때 한번 엄마가 진짜 느꼈던 찐 후기들을 한번 이야기해봐주세요. 처음 바른 날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부터 땀꽃미이 약간 좁아지는 거하고 잔주름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땀구멍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진 제 그거 비포하고 에포. 네.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에포하고 비포인가 확인해보세요. 아, 아무래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사용했을 때 그런 제형이나 수분감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끈적끈적이 없고. 네. 그래도 약간 산뜻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60대 분들한테도 추천하실 것 같습니까? 난 추천하고 싶은데 그거. 왜요? 너무 좋았어요. 여름이라서 엄청 땀 때문에 딴 것들은 끈적인 게 많았는데 크림까지 발랐을 때 무겁지 않은 느낌.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밝아졌다고 예뻐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보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예뻐졌다는데? 그 화장품 바른다고 예뻐지나? 이렇게 세 분의 이제 후기를 받았는데 다들 재구매 의사가 있고 만족했다라는 후기를 보내주셨고요. 사실 3주만 사용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환해졌다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모공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건 콜라겐 앰플로 좀 케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공이 막히지 않게 피지를 흡착해줄 수 있는 팩을 사용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버블 타입에 좀 디톡스해줄 수 있는 팩을 사용한다던가 클레이 머드 타입으로 피지를 흡착해줄 수 있는 팩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서 이 피지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노화 방지를 위한 선크림 바르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자외선 차단제의 찬양자입니다.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장 쉽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요. 매일매일 선크림 꼭 발라주세요. 요거 스위스킨의 착한 둘쿠카 선크림인데 정말 탱글탱글한 수분 선로션 같은 느낌이어서 발림성, 밀착, 그리고 밀리는 거 전혀 없어가지고 제형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모공 케어 4가지 방법, 4가지 루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따라해보세요. 아 언니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20대라서 그런 느낌 못 봤는데 관리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20대 중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지 30대, 40대 때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20대 분들도 이 영상을 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더보기란에 이벤트와 그리고 할인 링크 그리고 증정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로 모공 케어 해볼래. 나 탄력도 지키고 이 유분도 뿜뿜하는 이 모공 케어 하고 싶어 하신다면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